탈 잠깐만요. 이게 탈줄 오르트 탈 줄룬 줄 오르트 M 여러분 그 이거 스피리트 그룬 빼는 거 다시 어떻게 하죠? 룬 빼는 거 어떻게 하죠? 헬룬하고 포탈 스크롤만 있으면 돼요. 한번 다시 해보자. 그러면 저기 룬도 많은데. 헬룬이 아까 헬룬이 있었는데. 아, 여기 있네. 포탈 스크롤인가요? 포탈 책? 한번 해봐야지, 뭐, 아무튼. 자, 4개짜리. 아, 포탈. 그 스크롤이네요, 스크롤. 실수해서 저기 박으면 안 돼, 큰일 나. Impossible. 잠깐만요. 탈줄 오르템 맞나? 스피리트가? 탈줄 오르템 맞네. 자, 탈. 줄. 오르트. M. 스피리트. 캐스팅 속도. 최고. 예, 캐스팅 속도 만땅입니다. 좋게 떴네요. 잘 됐다. 아유, 자. 여튼 쌍스피리트를 결국 헬 깨기 전에 끼게 됐네요. 굉장히 기분이 좋네. 일단 요 아이템은 여기 넣어놓고 이따가 제가 들이댈게요. Stay a while and listen. 좋아 좋아 좋아, 굉장히 깔끔해졌다. 와, 저씨 날아오는 거 봐, 저거. 엄청 많다. 어우, 진짜. 뭐가 무슨 속성이요? 헐, 곰들이다. 오르트. 뭐야? 왜, 뭔데, 뭔데? 왜 죽었어? 죽을 게 아니었는데 왜 죽었어?
서큐버스 공격 아마 그걸걸요? 불속성 아닐까? 야 이제 5만이다. 용병 한번 이제 용병 한번 부활시키려고 그럼 5만 듭니다. 5만. 잡았고 저세계도 잡았고 서큘러스 공격이 뭐 한두 개는 괜찮은데 여러 개 모이면 무섭습니다. 굉장히. 뭔데 쟤는 뭐야? 쟤 아는 분 있어요? 여기 계신 분이 들어온 건가? 헐 나갔다. 모르는 사람이었나봐. 네 그냥 우연히 들었나봐요. 공개방이니까. 야, 잘 쓰네 이제. 액트 4 같은 데보다 여기가 훨씬 더 쉬운 것 같아. 물론 이제 그 상 스피릿 등등의 영향은 있겠지만 어우 무서워라. 저 뭐야 저것들 저거. 야, 네 체라소소예요. 체라소소. Good afternoon. 이번에는 돈 안 되는 것들만 내가 주워왔네. 저기 뭐 있다. 서린들 있는 것 같은데. 여기요, 그쵸. 저쪽으로 방금 그 텔레포트 하려다가 이제 안 했거든요. 뭐 있어가지고. 아, 그레이셜 트레일 가는 길 찾았고. 헐, 씨. 어, 진짜 빠르다. 테레포트 진짜 빠르네요, 진짜. 헐, 어휴. 어우, 뭐, 죽을 뻔 했네. 스태프가 너무 많이 준다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용병 머리 위에 있는 저저주는 뭐죠? 혹시 아는 분 계신가요? 만화번이요? 저게?
뭐지? 아, 이쪽 길이 아니었던가? 저쪽 길인가? 아, 방어나 주는 거네. 네, 방어나 주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크리스탈 라인 웨이포인트 찍었고요. 헐씨. 와, 저거는 진짜 너무 많다. 만화보는 머리 위에 그 뭐냐, 예, 뭡니까? 워우. 뭐 막 돌아가는 거 멘붕했을 때 이모티콘이요? 그게 뭐죠? 아니요, 용병 필요합니다. 그 통찰력도 통찰력이고, 그 다음에 얘가 막아줘요 직접 공격을. 네? 세트 아이템 뭐 좋은 게 나온 것 같은데. 오, 데미지가 꽤 센데요? 요즘은 저런 건 다 안 되겠지만. 프로즌 리버, 좋아, 찾았다. 근데 프로즌 리버에 저 글로움 아니냐? 헐씨. 저. 이거 못 잡는다. 이거 못 잡아요. 그냥 그레이셜 트레이 쪽으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속도 봐, 속도. 얘들 그거네요. 그 차지 쓴 애들. 그 만화 그 아 그 그 그 뭐야? 어, 그 그 뭐죠? 그 라이트닝 내성 아니네. 다행입니다. 쟤들이 느릿느릿해가지고 별로 안 무서울 수 있는데 굉장히 무섭습니다. 저 특히 돌격해오는 저게 데미지가 굉장히 세요. 헐씨. 여기 뭐 무서운 애들밖에 없냐. 그 저는 탈라시 안 써요. 일단 이거 버립니다. 하시는 분 없죠, 그죠? 웨이포인트라도 좀 찍어놔야겠어. 야, 저 뭐야, 뱀들이 날리는게 아마 저게 본스피어인가 그거지 싶은데. 저기 데미지가 꽤 세죠. 얘들은 라이팅 대성이구나.
별 게 없네, 별 게 없네. 야, 이제 이 내성이 일반적이다. 아까 해골들도 내성 두 개였는데. 라이트 플레이트 부츠, 저건 뭐죠? 뭔가 유니크가 떴는데?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고블린 토 그걸 외우고 계세요? 별로 저한테는 뭐 좋은 건 아니고. 진 대단하시다. 저걸 어떻게 다 외우지? 얘도 이제 이내성이네. 이게 오브가 보세요, 터지잖아. 터지는 곳 근처에 있으면은 그 데미지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아까 발견했는데 다른 분들도 이제 유용하게 쓰시길. 드리프터 동굴 이쪽은 길이 아니고. 헐, 이 새끼들이 막 숨어 있어. 아, 구슬을 맞아야. 알겠습니다. 와우, 씨. 나오자마자 막 저걸 갈기는데. 예, 저런 놈도 이제 무섭지 않다. 왜냐면 나한테는 쌍스피릿이 있으니까. 팔라딘은, 네, 요즘도 팔라딘 많이 하죠. 수수께끼가. 루너드 중에 수수께끼 있잖아요. 그게 판도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지. 수수께끼 때문에 이제 개나 소나 다 이제 텔레포트를 쓸 수 있게 되면서. 사냥 속도라든지 그런 거에서 혁명을 불러왔죠. 이쪽으로 한 프로즌 둔두라고 웨이 찾으러 왔는데. 웨이
폴스 오브 페인은 일단은 지금 못 가고 프로즌 툰드라도 찍어 놓을까? 솔룬. 진짜 내가 생각해도 너무 빠르다. 이것 봐요. 이게 뭐야 이게? 그리고 요 공주들은 다행히도 이제 그 라이트닝 내성은 아니네. 헐. 이건 죽겠다. 하하하. 오랜만에 하고 싶다고요? 하십시오, 여러분. 여기는 그냥 막 못 지나가겠는데? 공격 안 와가지고. 이놈 새끼가 저주를 걸었구나. 저주를 한번 걸면 무덤 몇 개? 두 개의 새끼야. 너까지 일본에 이런 속담 있다 그러네. 저주를 걸면 무덤이 두 개. 저주를 받은 사람은 물론이고 한 사람도 이제 어떤 업에서 자유롭지 못한다는 어떤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굉장히 좋은 속담인 것 같아요. 티스 괜히 올렸다고요. 아이고. 헐, 저거 봐라.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잡기가 좀 어렵겠네. 잡았네, 잡았네, 잡았네. 힐링 포션.
아니, 우물 물 없다. 저 우물 보고 왔는데 여기까지. 아. 이 신발은 버립니다. 나는 웨이포인트를 찾고 싶도다. 여기 있네. 그냥 이제 혼자 이제 천천히 하신다는 생각으로 해보세요. 그러면은 되게 재밌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저처럼.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혼자 깬다. 혼자 문 디아블로 깨본다. 그게 얼마나 무모하고 무모하지만 어쨌건 재밌다. 자, 이걸 열면 아무도 안 나오네. 와, 라이팅 내성이다. 라이팅 내성이다. 드디어 프로즌 툰 그 고대인의 길에서 라이팅 내성이 나와버렸네. 헐씨, 저 소새끼들 저것도 라이팅 내성이잖아. 고대인의 길에서는 좀 고생할 것 같네요. 아니면 아예 게임을 다시 시작할 수도 있고. 이렇게 봐봐, 삼행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든 잡을 수, 그 라이트닝 내성만 아니면은 어떻게든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아 참, 지금 그 노르니르스인가? 노르니르스 그 그거 드려야지. 그 아이템 드릴게요. 오세요. 그 제가 어디로 들어갈까? 제가 노말방을 11111로 만들게요. 네, 1111입니다. 1111. 지금 들어오시면 이제 바로 그거 드릴게요. 드리고 이제 저는 다시 할까 하면 되지. 아 싫죠. 빡치지. 오셨나? 안녕하세요. 히힛. 진짜 빠르구나. 진짜 학살이란 게. 아 을이란 게. 예, 노르니리씨가 오면 이제 제가 드려있겠습니다. 어디 계시나? 파워 적대. 장난. 장난이에요, 장난. 아니, 아니, 농담이에요, 장난이에요. 제가 질지도 몰라요. 자. 어디 계시노? 그 지금 이게 노르니리시 맞죠? 맞죠 그죠? 잠깐만, 제가 또 드릴 게 있나 좀 볼게. 혹시 룬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제가 남는 거 좀 드릴게요. 아, 그렇긴 하지. 룬 같은 거 필요한 거 있으면 드릴게요. 제가 갖고 있는 건 솔룬 필요하다고? 솔룬 오토버. 자, 솔. Not here. 솔하고 또 뭐 필요하죠? 확시 완성했다고요? 그럼 나가겠습니다. 저도 그레벨쯤에 이제 학식에서 놀았던 것 같아요. 아, 샤이에드? 자, 기다리세요. 샤이하고 애드 있다고? 애드 있고 샤이만 드리면 되나? 샤이가 제가 있나? 있으면 드릴게요. 잠깐만. 솔로는 왜 저렇게 많아? 아, 샤이 있다. 여기 있네. 자, 샤이. 샤이 드렸습니다. 자, 그럼 열심히 하시고 다들. 헬로 전 다시 돌아왔습니다. 전 디오그로 다시 돌아왔어요. 콜드 프레임 말고 프리지드 아일랜드. 솔룬 아까 드렸는데? 헐? 룬 필요해요. 룬 필요한 것도 있어요. 아, 더 필요하시구나. 잠깐만 계셔보세요. 그러면 자, 필요한 룬을 말씀해주세요. 필요한 룬을 말씀해주세요. 필요한 룬을. 뭐뭐 필요하세요? 솔룬. 솔룬밖에 안 필요하세요? 자, 솔. 다른 건 없나요? 아, 알겠습니다. 잘 쓰세요. 그럼 전 가보겠습니다. 자, 전 또 제 갈 길을 가야지. 스크롤이 없네. 랩제에 걸린다고? 랩은 금방 올리잖아요. 랩은 금방 올려요. 랩 레벨은 금방 올릴 수 있고. 저는 베르루니 하나, 저는 베르루니 하나 필요한데. 스킬밀 유니클.
집으로 돌아갈 자유 굉장히 좋은 자유지. 굉장히 중요하고 참 필요 없고 필요 없고 결빙되지 않음. 오 결빙되지 않으면 좋다. 근데 필요 없고 프로즌 툰드라. 웬 쟤들이 나왔네? 헐 소들이다. 과연 이번엔 아 다행이다. 얘들은 라이팅 대성 아닙니다. 일단 길부터 좀 뚫어볼까? 프로즌 리버에서 이제 인약 퀘스트를 해야 되긴 하는데 고대인의 길에 그거 아 여기 얘들 나오네. 독침 쏘는데 얘들이 좀 싫은데 좀 많이 잘 안 보여요. 쟤들이 쏘는 게 독침이 침이 잘 안 보여가지고 맞고 죽을 확률이 큽니다. 실수로 좀 짜증나. 데미 자체도 이제 약한 것도 아니고 힐링 포션 힐링 포션 정말 오늘 최고의 위협이자 오늘 최고의 이제 그 위협이라 그러긴 웃기고요. 성과이자 그 뭐야 액트 5 플레이를 굉장히 편해주게 굉장히 이제 편하게 해준 1등 공신은 역시 쌍스피릿이네요. 모너크 생각해보니까 오늘 모너크가 되게 두 번이나 나오는 셈이네. 아이 새끼들 자꾸 안 죽어. 자꾸 살려내 새끼들이. 설마 샤먼을 또 제드가 살려내는 거야? 악순환이다 악순환. 샤먼을 죽이면 샤먼이 저 뭐야 여궁 샤먼인가? 아무튼 제가 또 샤먼을 살려내고 얘는 또 하필이면 그리고 살아난 샤먼들은 또 그 뭐야 헐 또 멀티샷이야 쟤는. 최대한 한번 잡아봅시다. 좀 힘들겠지만 거기다가 또 라이트닝 마법으로 강화야. 얘 때문에 정신 없었네요, 진짜. 아, 쟤 하나 나온 거야? 굉장히 좋네. 굉장히 좋네. 오.
좋죠, 기술. 웨이포인트가 어딨을까? 고대인의 길로 바로 직행할 수 있나? 애니아 퀘스트 안 깨도. 혹시 아시는 분? 애니아 퀘스트를 깨야지만 고대인의 길로 갈 수 있나요? 나왔네. 멀티브 샷인가 보네. 아, 했냐 해야 된 해야만 된다고요? 아, 알겠습니다. 했냐를 해야지만 고대인이 된다. 아예 진행을 못 하나 보죠. 스토리상으로 그게 이어지긴 하는데, 일단 길을 한번 뚫어보겠습니다. 웨이는 찍어야지. 아, 전엔 됐는데 이제 패치해서 안된다고요? 알겠습니다. 어, 이건 맵 부족 어떻게 돼 있는 거야? 아, 웨이 찾았다. 일단 웨이는 찾았고. 고대인의 길도 한번 찾아볼까요? 한 시험 삼아 올라가 볼까? 여긴가? 아, 여긴 아니네. 야, 쟤들 공격 무섭다. 얘들 잡아도 이제 뭐 레벨도 많이 오르지도 않고 무섭다. 그래도 역시 공격력은 무섭네. 헐, 저건 좀 무섭네.
겨우 잡았네. 제라소스는 최고의 사냥캐죠. 야, 무한의 공간이 없는데 내렸는데 있으면은 어떡하겠어요. 더 잘하겠지 아마. 무한의 공간이 있으면 이제 라레지도 깎을 테니까. 뭐야? 뭐지? 아리아 정상으로 이동 가능한데? 이동 가능한데? 뭐 싸울 수 있을려나? 싸울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그니까 엔니아 퀘스트 안 하고 할 수 있어요. 랩제인가 보다. 그럼 랩제. 예, 맞아요. 레벨제인가, 레벨제 아닌가 보다. 자, 하나는 라이트닝 내성이다. 너님들 꺼지삼. 또 라이트닝 내성이다. 허허, 곤란한데. 홀드, 파이어, 파이어. 라이트닝이다. 하긴 라이트닝 내성이 있어도 이제는 깰 수 있긴 한데. 그 이제 그게 있으니까요. 근데 콜드 라이트닝 내성이 있으면 안 되지. 무조건 나온다고요? 이 새끼들이 아주 그 뭐야, 소설을 죽이려고 작성을 했구만. 그러면은 콜드 라이트닝 내성이 없으면 돼요. 근데 저기 있네. 라이트닝, 파이어. 저건 좀 심하다. 한 놈이라도 적어야지. 라이트닝 내성이 그게 내 주력인데. 좋아, 파이어 라이트닝이었죠 아까. 라이트닝 콜드는 일단 없어 이번에는. 정열적이라서 그런가 봐. 정열적이라서. 으아, 지가 정열적으로 사니까 파이어의 내성이겠죠 아마. 일단 매덕한테는 데미지를 못 주고 있네요. 천천히 잡으면 잡을 수 있겠지. 한 시간요? 헐. 그래, 방금 그런 사태가 일어나면 한 시간이겠지. 죽고 떠야 되니까. 저걸 정통으로만 안 쳐맞으면 돼. 정통으로 쳐맞으면 답이 없지만은 저렇게 비껴맞으면 피할 수 있는 여지가 어디든 있기 때문에
그거 좀 썼으면 좋겠다. 뭐야. 차지드 볼트. 설정하고 싶은데 설정할 수 있는 시간이 없네. 한 놈 왜 저기 있지? 라이팅을 하라고요? 스태팅요. 가까이 접근하면 죽는데. 가까이 접근하면 칼 맞아 죽을걸요 저기들. 칼도 아니야. 저거 뭘 쓰는지 모르겠다. 헐씨, 저 엄청 무섭다 저거. 뛰어오는 거. 하나라도 빨리 조져야 되나? 그 리프 어택 저거 그래. 못 찾았다. 진짜. 아! 스킬 설정하는데 왜 목숨을 걸어야 돼? 하나 잡았고 나머지 둘이 이 새끼 뭐하고 있죠? 침묵하니? 나이트에서 얘 잡을 때 저 리포텍이 한 방에 원킬 당한 적이 있거든요. 잘 잡고 있다가 한순간 방심해서. 그래서 좀 트라우마가 생겼어. 한 놈은 또 파이어폴 들어가지고 그 프로즈 노브로 동시에 공격도 못해. 오, 오지마. 쟤들 진짜 빡치겠다. 자, 하나 또 잡았고 이제 프로즈 노브. 방금 렉이었어요. 이건 아니지. 이런 데서 렉 걸리면 안 되지 임마. 데미지가 거의 안 들어가는데 어떡하지? 아, 하다가 용병은 지금 죽기 직전이고. 용병 죽으면 안 돼요. 메디테이션 때문에라도 안 돼요. 살아야 돼요 어쨌거나. 어디쩡? 여기쩡. 쟤한테 데미지를 너무 못 주는데. 놀람, 자뻑, 자뻑해.
싸울 수 있어요. 싸울 수 있지, 내가. 데미지가 거의 안 들어간다. 저거 어떻게 잡아, 저렇게 해가지고, 저거를. 무빙으로, 아니요, 무빙으로 피하면 안 돼요. 무빙으로 피하면은 용병이 죽잖아요, 용병이. 제가 텔레포트를 피하는 거는 용병 컨트롤하려고, 용병을 이제 컨트롤 하면서 피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혹시 뭐 이거 가지고 되나? 뭐 안 되네. 뻘치 됐습니다. 좀 죽어주면 안 되겠어? 얘들이, 저는 얘가, 그 뭐야, 디아블로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 체력 반피. 반피라네, 반피. 야이, 이면박 같은 새끼야. 켜. 까독까독 더 비리가 있는 놈. 수사를 해도 해도 비자금이 계속 나오는 놈. 해, 핑구네. 어우씨. 발요? 발 잡을걸 얘들? 제대로 붙이면? 디아블로는 발 같은 애들보다 얘들이 훨씬 센, 저는 세다고 생각해요. 체감상. 난 진짜 이 내성 시스템이라는 걸 이해할 수가 없어. 내성 시스템은 그냥 소수 죽이려고 만들어 놓은 거야, 소수 죽이려고. 어딨어, 임마, 이거. 방금 죽을 뻔했다. 방금 렉이었어요, 방금 렉이었어. 스릴 넘치네. 간간이 렉도 있고. 자, 거의 다 잡았다. 거의 다 잡았다. 거의 다 잡았다고, 임마.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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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아 내성이 원래 없었어요? 아, 핫팩부터 생겼다고? 내성이라는 게. 자, 거의 다 끝났다. 헐, 헐. 야, 그건 아니지. 이 용병이 얼마짜린지 아니? 아... 아니요, 1레벨업도 못했습니다. 고대인의 시체는 아직 여기 있다. 시체 폭발. 자, 월드스톤 성체 2층 있죠? 웨이포인트를 찍어야 돼요. 근데 저 바로 뒤에 저거 아닌가? 헐, 씨. 뭔가 싶었더니. 자, 2층 바로 왔네. 아니, 일단, 웨이 찍고요. 그, 엔야 잡을 겁니다. 아, 엔야 잡는데. 니라타코도 잡을 겁니다. 어차피 목표는 이제 모든 퀘스트를 다 깨는 거니까 퍼펙트 클리어. 야, 여기 마법 공격 내성이 있네. 생각도 못했더라. 일단 웨이는 찍을 겁니다. 헐, 저건 또 뭐야. 그, 쟤들도 생각보다 데미지가 굉장히 세요. 이상한 거 날리는 거 있잖아요. 저게 데미지가 세, 되게 세. 결국 용병 죽었네. 오늘 발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무리하면? 시간이 벌써 3시라 가지고. 야, 여기 그래, 월드스톤 성대가 또 멋있는 게 여기 배경음이 그 게임 켜면 나오는 음악 있잖아요, 그거예요. 내가 노말할 때도 이제 얘기했었지만 굉장히 잘 배치해놓은 것 같아. 웅장하잖아요 이게. 이거는 오, 웨이포인트 찍었다. 자, 이제 엔야 그걸 잡으러.
프로즌 입으로 가는 길을 찾아야 되는데 찾았당. 인피델 오랜만이다. 힐링 포션, 그 다음 힐링 포션 활력도 있으면 좋겠지. 오 그쵸, 시작과 끝이지. 멋지네요. 뭐야 저 새끼들 저거. 씨 좀 자주 포션이? 뭐야 저 씨. 왜 저렇게 많아요? 팔룬 역시. 아 정력 저게 무서워. 저게 저렇게 막 겹쳐요 쌓이면. 일단 영상 끊겠습니다.